사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스타 뉴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창욱의 사진이 방송에 나간 데 대해 지창욱은 버닝썬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는 스타 뉴스의 지난 설명을 위한 장치일 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창욱은 버닝썬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에 나온 사진 중 호날두를 모자이크 했는데 CG팀에서 호날두 모자이크를 안 해야 되는데 실수로 했다. 호날두라는 이름도 크게 넣었는데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버닝썬 게이트 그 본질을 묻다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버닝썬 관련 인물인 대만의 린사모에 대해 다루며 지창욱과 린사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버닝썬에서 더블 만수르 세트로 하루에 2억 원을 쓰기도 한 린사모는 중국 거대 조직 삼합회와 관련이 있으며 승리에게 유리홀딩스 이름으로 20%의 지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린사모와 지창욱이 클럽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지창욱이 버닝썬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지창욱 측은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23일 방송에 노출된 이미지 속인 울린사모가 당사 배우는 전혀 관계없으며 팬이라며 부탁한 요청에 응해준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하여 당사 배우에 대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대, 악성 루머 및 성희롱 등으로 이어져 배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라며 이에 배우는 물론 가족과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팬 여러분들에게도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음. 위 내용과 관련한 추측성 루머에 대한 작성, 게시, 유포 등의 불법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또 지창욱 측은 이에 대해 부인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본 공지 전후로 제보해주신 자료와 자체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소속 배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며 허위 악성 루머에 대한 자료 요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